기쁜 마음으로 예식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이 어린이들의 세대명을 무엇이라고 지었습니까? 베드로와 빈첸시오 이 어린이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교회에서 무엇을 청합니까? 세례를 이 어린이들의 세례를 청하는 부모로서 아기를 신앙의 정신으로 들여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그리스도께서 가르쳐준 대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도록 교육해야 할 부모의 의무도 잘 알고 있습니까? 네, 잘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 부모들은 각자 이러한 의무를 다하도록 아기의 부모와 협력하시겠습니까? 예, 협력하겠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이 어린이들을 기쁘게 받아들입니다. 나는 교회 공동체 이름으로 이 어린이들에게 십자가를 그을 것입니다. 부모와 동무도 각자 아기 이마에 대주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그어주십시오. 제가 이마에 십자가를 그으면 다 이렇게 한 번씩 그어주시면 됩니다. 하나, 다 엄마 아빠도 할머니 할아버지도 대부분 대통령도 성령 칭기도 하겠습니다. 천주의 성모님, 천사 이름 위하여 기도하소서.
사랑의 천지 소리 여러분, 전능하신 주하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이 어린이들에게 새 생명을 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세례식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 성사의 표지를 통하여 보이지 않는 힘으로 구원의 신비를 이루시니 주님께서는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 세례 성사의 표지가 되게 하셨나이다. 태초에 성령께서 물 위에 머무시어 거룩하게 하는 힘을 주셨으며 홍수를 통하여 죄를 씻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세례를 미리 보여주셨나이다. 또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홍해를 건너 파라오의 종살이에서 벗어나게 하시어 세례받은 새 백성의 기표로 삼으셨나이다. 성령께서는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을 충만히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시어 옆구리에서 피와 물을 흘리셨으며 부활하신 다음에는 너희는 가서 모든 이에게 복음을 전하고 성과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세례를 주어라 하고 제자의 그들에게 명하셨나이다. 그러므로 교회의 정성을 모으시고 교회 안에 세례의 세비 수산하게 하셔서 성령을 통하여 독생성자의 은총을 이 물에 부어주시어 하늘의 50대로 창조된 사람이 세례 성사로 몸과 부분 허물을 씻어버리고 물과 성령으로 새로이 태어나게 하소서. 주님의 성자를 통하여 이 물에 성령의 힘을 충만히 부어주시어 새해도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 보신 모든 이가 그리스도와 함께 새 생명으로 부활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기도합니다. 아멘. 신여하는 고모와 대모 여러분이 하느님께 봉헌하는 이 어린이들의 세례성사를 가족으로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느님께 물과 성령으로 새 생명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신앙으로 이 어린이들을 교육함으로써 죄에 물들지 않고 하느님께 받은 이 생명이 날로 더욱 후회수록 도와주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가르치는 대로 이러한 중요한 책임을 가지려는 것이니 여러분 자신이 이미 받은 세례 형태를 기억하며 죄를 끊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께 신앙을 고백하십시오. 여러분이 고백하는 신앙은 바로 이 어린이들에게 세례를 주는 교회의 신앙입니다. 여러분은 악령을 끊어버립니까? 네, 끊어버립니다. 악령의 모든 행실을 끊어버립니까? 네, 끊어버립니다. 악령의 모든 유혹을 끊어버립니까? 네, 끊어버립니다. 여러분은 천지의 천주, 전능하신 천주 성부를 믿습니까? 네, 믿습니다. 여러분은 동정 마리아께 태어나시고 고난을 받으시고 오셨으며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부활하시고 성부 오른편에 앉으신 복생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네, 믿습니다. 여러분은 성경과 거룩하고 구별된 교회와 우리의 성의 풍공과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과 영원한 삶을 믿습니까? 네,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며 교회의 신앙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신앙을 고백하는 것은 우리의 영광입니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들은 방금 우리가 고백한 교회 신앙으로 이 어린이들에게 세례 주기를 원합니다. 네, 원합니다. 고개 이렇게 살짝만 이마에 걸고 잠깐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베드로에게 세례를 줍니다. 아멘. 나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빈첸시오 드폴에게 세례를 줍니다. 아멘.